30년 안에 25만 명이 폭염으로 사망하고 50억 명이 물 부족 상황에 놓인다. 해수면 상승으로 10억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세계는 전쟁 수준의 위기를 겪는다. 북극곰뿐 아니라 인류까지 사라지는 대멸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잠깐, 지구가 기후변화로 병들어간다는데 왜 내일 같지가 않지?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야.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기 마련이니까. 북극곰은 한국에서 7,000km나 떨어진 곳에 살고 있고 이산화탄소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 아마 북극곰의 생존이 내 연애보다 중요하거나 이산화탄소가 시커먼색이었다면 기후변화 문제는 이미 해결됐을걸? 그러던 사이 기후재앙의 시기바늘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인류는 탄생 이래 20만 년간 단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세상과 마주하게 될 거야. 벌써부터 먹을 것이 없어진 북극곰은 서로 동족끼리 잡아먹고 있대. 온난화로 빙하가 녹아 서식지가 파괴됐기 때문이지.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질지 몰라. 200년 전 산업혁명 이후 많은 연료가 필요했던 인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어. 땅속 깊이 수억 년간 잠들어 있던 화석 연료를 꺼냈으면서 지구가 감당하기 힘든 양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뿜어져 나왔어. 이산화탄소는 태양열을 머금어 기온을 높여주는 온실가스야. 적당할 때는 따뜻한 날씨를 가능하게 해주는 고마운 기체지만 너무 많아지면 기후 재앙을 일으킬 정도까지 기온을 올려버리는 거지. 과학자들은 지금 이대로라면 2040년 지구 기온은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 올라갈 거라고 경고해. 겨우 1.5도인데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야. 기온 상승을 1.5도에서 막지 못하면 다시는 예전 살기 좋았던 시절의 지구로 돌아갈 수 없어. 그 문턱을 넘는 순간 우리가 기를 쓰고 노력해도 기온은 올라가기만 할 거야. 게다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니야, 불행히도. 당장 지금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지구의 미래가 바뀔 거야. 기후변화는 이렇게 당장 눈앞에 닥친 위기야. 아는 사람은 다 알아. 한시 바삐 움직이지 않으면 인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거란 사실을. 그런데도 왜 이리 변화가 더디냐고? 원래 무섭고 불안하면 사람들은 편한 걸 찾는 습성이 있어.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려고 기분이 좋아지는 걸 찾게 된다고. 왜 시험기간만 되면 꼭 유튜브, 인스타가 더 재밌잖아. 사람들은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한지 알면서도 외면하고 싶어하지. 하지만 중력을 믿든 안 믿든 절벽에서 뛰면 아래로 추락하는 것처럼 기후변화를 믿든 안 믿든 이대로라면 우리의 미래는 절벽과 마주하게 될 거야. 진정 용기 있는 사람만이 진실과 눈을 마주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겨우 누르면서 앞으로 한 발자국씩 걸어가는 거야. 그래서 한수원도 이제 그런 걸음을 시작해. 미래에도 우리가 살아갈 만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말이야.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짓고 도시 구석구석에 연료전지를 돌리고 넓은 바다에 풍력발전기를 세우고 멈춰서 있는 작은 댐까지 돌보는 거지. 그게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이 수력과 원자력에만 그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를 하는 이유야.